음악을 알면 영화가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문화골목 OSR 조하연입니다. 도남선입니다. 명작은 봐도 새로운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영화가 더 영화스러워지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이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와 함께 음악을 알고 즐기면 더 재밌어지는 영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함께 해주세요. 며칠 전 울산에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상하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재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최근에는 김포 요양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두 명의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8명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올해 4월에는 강원도에 초대형 산불이 있었고 또 지난해에는 제천에서 무려 29명이 희생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또 그 이전에는 포항에서 규모 5.4의 초유의 지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이번 네. 정부가 재난사고의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선포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재난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앙이죠. 예. 네, 심지어 태풍마저도 올해 7개라고 하잖아요. 지금 또 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상해요. 네. 그런데 진짜 재난, 진짜 재앙은 이런 화재사고와 자연재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인사참사, 대북정책, 경제정책 모두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리뷰할 영화 엑시트는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과 고민을 재난과 절묘하게 연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난 액션 스릴러 엑시트 본격적인 리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할 수 있어요, 하나만. 가스 테러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안 돼. 하연 씨는 재난 영화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다는 점. 아하. 그리고 내가 대리만족 그 스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런 재난은 난 못 겪는데. 그런 건가?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재난을 해결을 하잖아요. 아하, 그런 거 싶으시나? 보면서 시원함도 느끼고 하고 해서 재난 영화 좋아해요. 해결하고 싶으셔. 네. 히어로가 되고 싶어. 네. 바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네. 엑시트의 첫 번째 리뷰 포인트. 재난 영화로서의 재미. 네, 헐리우드 재난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아마겟돈, 투모로우, 2012, 샌 안드레아스, 스카이스크래퍼 이런 영화들인데요. 네,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재난사고를 해결합니다. 네. 예를 들어 아마겟돈에서는 주인공이 핵폭발을 이용해서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고요. 네. 스카이스크래퍼에서는 주인공이 화재가 난 빌딩의 가족들을 모두 구하고 악당까지 해치워버리죠. 멋있어요. 그 누구지? 그 더 락. 드웨인 존슨. 예, 예. 근데 엑시트에서는 특이한 점이 주인공이 스스로 탈출을 하는데 중점을 두지 그 재난사고의 원인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엑시트의 매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 헐리우드 재난 영화 클리셰를 깨뜨렸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 주인공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달랐습니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그런 재난 영화나 카피한 한국 영화에도 마찬가지고 네. 주인공들이 좀 직업이 비슷한 직업이잖아요. 뭐 경찰, 뭐 기상학자 뭐 네네 구조 대원 이런 설정이 많은데 엑시트에서는 주인공이 취준생이었다는 거. 알바생 한 명은 알바생이고 한 명은 취준생이에요. 반전이에요 이것도.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신선한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했었다고 저는 그 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 초반부에 주인공이 한 선배와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휴대폰으로 재난 안내 문자가 오는데. 그 선배가 주인공, 그 조정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진짜 재난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 또 지진이네. 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네. 단순히 유독가스로 인한 재난에서 벗어나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했던 겁니다. 네. 알바생과 취준생으로 대표되는 주인공들이 유독가스 재난사고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재난이고 재앙이다 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그 같이 예고편 보면 그랬잖아요. 네. 무슨 B급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재난이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B급 양산영화 같은 생각이 또 들었고 이게
좀 천만 영화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는 940만 명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 뭐 이게 사실 예고편만 잘 뽑아서도 정말 잘 됐겠죠.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재난영화, 뭐 등산 장비를 엑시트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서 빌딩을 넘어다니는 이런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 아까 말했던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줬다는 점, 이건 정말 엑시트로서 칭찬을 할 만해요. 하지만 사실 재난영화로서의 재미를 주는 아주 큰 부분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주 큰 부분이 네. 어떤 점이었죠? 그 영화도 밀당이라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점인데 주인공 조정석과 유나가 등산 장비와 이 안전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탈출하는 장면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중반부까지는 이런 게 스릴은 있어요. 하지만 네.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뭐 사실 맥 빠져요.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떨어지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소재 한계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 지진이나 뭐 토네이도, 쓰나미, 태풍, 소행성 충돌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스케일이 조금 작을 수밖에 없었고 또 두 주연 배우의 호흡은 좋았지만 딱 거기까지 딱 그 사람한테만 의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리뷰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포인트 OST. 네, 문화블록 OSR에서 영화 OST 리뷰는 빠질 수가 없죠. 엑시트 영화 음악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악 때문에 더 유명해진 영화도 많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도 다들 유명하죠? 알죠, 넬라 판타지아. 1986년작 미션의 가브리엘 조부예요. 사실 네, 이렇게 영화와 음악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이렇게 너무나 좋겠는데 요즘 영화들을 보면 스토리가 너무나 탄탄해서 음악이 썩 필요 없다거나 반대로 효과음에 너무 치중을 해서 스토리를 집중 올린다거나 네, 잘 만든 영화 요소 중에 분명히 음악이 들어가는데 영화에서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요즘 잘 진짜 못 보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 음악 감독이 모그입니다. 모기 아니고요. 모그. 네, 비슷해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유명한 작품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네, 흥행작들 음악 감독으로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정말 높지 않더라도 무청할 수 있는 운 좋은 사람 있지 않나. 작품운이 있는 사람. 네. 사실 명성에 비해서 자신의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엑시트도 마지막 엔딩곡이 그나마 기억에 남는데 이것도 이승환 씨 곡을 차용한 거죠. 네, 뭐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이제 모그라는 음악 감독 정도라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재일 음악 감독처럼 기생충 엔딩곡 우리 잘 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곡 정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 곡이 뭐 흥행이 되든 말든 대표곡은 하나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영화와 영화 속 음악이 함께 훌륭했으면 하는 그런 영화를 기다리는 목마름은 매번 계속됩니다. 하는 목마름으로. 네, 재난 액션 스릴러 엑시트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안녕. 안녕. 또 봐요.